아멘.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는데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 이때라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도 듣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삶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구약성경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 쉐마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가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 뜻은요, 바로 여러분 귀로 들으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순종하라 이스라엘입니다.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들이 거룩했어요? 아니요. 그들이 의로워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의롭지도 않았고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느냐?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일 때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원하신 긍휼과 자비와,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홍해를 지나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성막을 주신 겁니다. 성막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성막은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성막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율법과 계명을 통해 죄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막에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통해서 여러분 속죄를 받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거룩의 법칙을 주신 겁니다. 한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레위야 언약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언약은 거룩의 언약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로 결단코 천국 갈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해야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잖아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쩡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사람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죄를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죄사함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 광야에서 거룩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졌습니까? 아니에요. 광야에서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과 나이 많은 노인들과 이방인들의 수를 뺀 군대에 나갈 만한 병기를 잡고 여러분 군사로 나갈 만한 장정들의 숫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숫자를 더하면 거기에다 2를 곱해야 되고 나이 어린 사람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 이방인까지 다 더하면은요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출애굽했는데요. 광야에 행진을 하는 동안에 60만 3,550명 중에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천국이 무슨 떼거지로 들어가는 곳인 줄 아는데 여러분 그 길이 좁고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다니는 자가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까? 주님이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천국이 떼거지로 들어가는 줄 아시는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돼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내 믿음이 내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는가? 한번 따라 과연 내 믿음이 내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는가? 그걸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내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날마다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행진을 끝내고 60만 3,548명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후 세대 여러분 나이 어린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져서 그들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영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강복하게 말씀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라는 것은 신자는 무슨 신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듭 신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신당부한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거듭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거듭 당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지, 이방신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신신당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한 주님의 마음을 담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설교는요,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막 착 전개되는 그런 이치를 들으려고 왔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만나려고 온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설교는요,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이 모세가요, 세 편의 설교를 기록했는데 그 기록이 바로 여러분 이 신명기의 기록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예?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들으라, 제발 들으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제발 제발. 그러니까 신명기는 거듭거듭 당부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안 들으면 죽는다. 안 들으면 망한다.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그 뜻입니다. 한번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시죠,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저를 띄워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유일신인 겁니다. 유일신.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한 분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삼위격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의 모든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어린 양,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요,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기 계시도다. 누구예요? 예수의 영, 성령님을 뜻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한 분이십니까?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격으로 역사하세요. 예? 그러나 이 삼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은요, 혼돈되거나 여러분 분리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찾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죠. 10계명을 두 개로 나누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쇳소리 내는 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믿음,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부른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렇죠. 찾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예? 이 세상 부귀와 예수님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예수님을 어떻게 바꿔요?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 예수님을 어떻게 바꿔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한번 따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유혹과 핍박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여러분은 주 예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두려워가지고 예배 못 드린다 그러잖아요. 아직까지도 현장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있답니다. 저는 그거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뺏기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과 주님을 절대로 바꾸지 말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요,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반드시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순종해야 됩니까? 어디에 여러분 응답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 두 마디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자녀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부모, 형제보다, 인정, 애정, 감정, 혈육보다, 그 누구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이 기도가 끊임없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베드로가요, 아주 장담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네가 오늘 밤에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게 될 텐데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네 힘으로 되는 줄 아느냐 그 뜻이에요. 한마디로 네 힘으로 되는 줄 아느냐. 그래요, 주님 사랑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된다는 게 그날 밤에 드러났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베드로가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요.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자기도 저놈도 붙잡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의지가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걸 믿어야 되지요.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와, 자신을 믿지 말자. 아니 어떻게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자신을 어떻게 믿어요? 자신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과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거죠. 제가 어저께인가 어떤 자매에게 기도를 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을 걸 믿어야 돼. 자신을 믿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네가 오늘 밤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느라. 실제로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나중에는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그게 인간의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게 베드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잖아. 우리의 초라한 모습. 한때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무슨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 코로나 오니까 그냥 퍽퍽 자빠져 버리는데 무슨 예수님을 위해. 그게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안에 채워주셔서 제가 진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 한번 따라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은혜가 충만했다는 뜻이죠. 주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때부터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귀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 있는 게 아니라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을 정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자신이, 인간의 자신감이 그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봐요,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거룩한 경고로 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예, 말라기의 일정, 예, 말라기 처음에 말씀이, 1절의 말씀이 뭐예요? 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 경고하신 겁니다. 경고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경고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과연 내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는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점검해서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턱거리하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우턱거리하듯이 천국 보내는,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의 영광 가운데 세워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앉을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류관을 쓰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어찌 내 힘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요 얼마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저의 신앙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이것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자는 겁니다. 점검하자는 겁니다. 내가 진짜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날에 심판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병든 자가 낫고 그런 것을 저는 주님 앞에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여러분 지나들지 않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야,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도 모르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모르신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도 모르신대요. 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말씀의 키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23절 7장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번 따라하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신사도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막 권능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뒤에 뭐가 있는가? 돈 욕심이 있는 겁니다. 돈 욕심이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한 분이요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렸는데도 기어이 그 교회 갔어요. 제가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거기 안 됩니다. 집사님 거기는 진짜 안 됩니다. 거기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했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능력을 행한다고 그러고 막 자기가 은사 능력 다 받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거기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거기 가지 말라고 말렸거든요. 그런데 기어이 거기 갔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성령의 역사를 모방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징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은사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만합니다. 자기가 은사 능력 다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도 방언해요. 그 사람도 막 방언 통변한다고 했었고 막 예언한다고 했었고 여러분 그 사람도 막 병 고친다 그러고 예수님으로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그리고는요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 집사님 거기 가면 안 될 텐데요. 거기 가면 막 그렇게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병 고친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요 큰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돈 달라 소리 안 하는데 뒤에서는 큰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자죠. 여러분 뒤에 욕심이 충만한 겁니다. 기도해주고 돈 받아먹고 불법이 충만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지. 누가 기도해주고 돈 받아먹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겸 개척하고 막 자기가 막 대단한 은사 능력을 받아가지고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든 무슨 어느 교회에서 여전도사 했다는 그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집적 거렸어요. 근데 저는 그때 영적인 세계 지금만큼 몰랐어요. 그러니까 야 귀하시구나 대단하시구나.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욕심덩어리 가서 무슨 기도해준다고 치료해준다고 여러분 기도해주고는 전부 욕심이에요. 욕심 자기 가진 뭐 팔아먹으려고 하고 자기가 가진 뭐 물건 팔라 그러고 이게 얼마나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의 피의 사랑으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능력 주신 거지 지 욕심 채우라고 능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악한 영의 능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귀신 역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능력을 행하다가 지옥 빠져 들어가느냐? 그들이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불법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의 법 앞에 여러분 진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게 적법이죠. 여러분, 법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법은요, 순종하는 법과 회개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법에는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니.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순종하면은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음.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첫 번째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에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은 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자기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법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주일날 물건을 사고 팔아 그랬습니까? 사고 팔지 말라고 했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물론 안식일과 주일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날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사사로운 오락을 구하지 말아라. 주일날은 사거나 팔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오늘날은 주님이 다, 구약은 율법시대고 지금 은혜시대이기 때문에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면은요,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날 살인해도 됩니까? 구약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간음해도 돼요? 그럼 구약 성경에 주일날 사거나 파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그러면 사거나 팔거나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일날은 사사로운 오락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화시켜서 내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에이 하나님이 그런 거 이해해 주시는 분, 안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 다 이해해 주신다고 괜찮다고, 구약은 율법 시대고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진짜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법으로 알아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추어서 여러분 변질 가감화 시키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는 겁니다. 아멘. 손해가 날지라도 말씀대로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첫 번째는 순종으로 지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순종으로 지키지 못했는 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회개로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킨다고요? 회개로 지키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반복하지 말고, 그 죄를 다시 또 짓고 하지 말고, 여러분, 돌이켜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법은 첫 번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적극 절차에 들어간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인본주의 신앙.
그 인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은요, 우리를 지옥 보낼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빼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변질시키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변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형편 사정에 입맛에 맞게 성경 말씀을 자기 형편 입맛에 맞게 인본주의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싸리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예? 주일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죄를 지었으면 아싸리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생명이 경각에 달렸어요. 그러면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주일날 응급수술이 있는데 수술, 아니 주일날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수술 안 해야 됩니까? 그거는 살려야 되죠. 살려야 되죠.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의 경각이 달리지 않은 문제인데 자기가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제사 드리는 게 아이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범패스러운 거 얼마나 번거로운 거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아 이게 얼마나 번거롭냐 얼마나 번거롭냐 아, 이게 너무 번거로워. 예 저는요 요번에 한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목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거랍니다. 아니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기 자식도 그러면 양식을 조금 먹는 게 좋으니까 밥 한 숟가락만 먹이라 그러죠. 자기 자식은 여러분 입 벌리면 밥 다 떠넣어 줄 거예요. 또 떠넣어 주고 또 떠넣어 주고 야 아 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자기 자식 키울 때는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주는데 설교는 짧을수록 좋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 당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 얘기입니다. 당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는 20분이 넘으면 안 됩니다. 법으로 정했답니다. 그리고요 20분이 넘어가면 수석 장로님이 에헴 21분이 넘어가면 부수석 장로님이 에헴 23분이 넘어가면 또 그 밑에 장로님이 에헴 그린대요. 이런 정신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흡족하게 영혼의 만족이 오도록 그 심령이 해갈되고 그 영혼이 갈급함이 해갈되도록 그 심령이 영혼이 살아나도록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교가 짧을수록 좋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인본주의 악한 사단의 역사에 미혹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기 미혹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못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솔직히 주님 앞에 변명하지 말고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 앞에 변명하지 말자. 사람 앞에서도요. 사람 앞에서도 지 잘못이 뻔히 드러났는데도 변명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자기 잘못이 뻔히 드러났는데 변명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잘못이 뻔하면 아싸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일이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아싸라고 여러분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 하나님 앞에 변명을 늘어놓지 말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싸리 잘못했으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탄식하게 했습니다. 주님 근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싸리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기를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고 주님이 이 말씀에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라기의 말씀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말라기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주의 예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말라기 성도들한테 누가 가서 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저놈들 꼬라지 안 보도록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러시잖아요. 아니 성전문 닫으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 그러시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 저 나쁜 놈들. 저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저놈들 와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거룩한 척하고 장로석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있는 놈들. 나는 저 꼬라지 좀 보기 싫어서 누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뭐라고 여러분 장로석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앉았어요? 저는 이거 실제로 봤습니다. 장로석에 앉아가지고는요 이래가지고 탁. 아니 하나님이 안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안 두려워요? 이런 그런 못된 놈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자세부터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 나무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죽 마음이 아프시면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말라기예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11조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돈 내라는 겁니까? 예? 11조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돈 내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안 하시네. 여러분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11조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까? 돈 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달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온천하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네가 한번 하나님을 사랑해봐라. 내가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고 싶다. 유튜브에 보다가요 못된 놈들로 만났습니다. 오늘날에 11조를 해야 하는가? 요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11조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고 싶으셨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는 축복의 빌미로 삼으시고,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열 개 다 주님이 주셨잖아요. 한 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주님께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시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았네. 한번 보라, 한번 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과연 십일조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십일조 안 해도 된다는 그 여운을 담고 그런 제목을 단 거죠, 요 나쁜 놈들이. 여러분, 강단에서 좀 강한 말씀인 것 같지만 그 놈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예? 목사라면,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에 주님이 마음이 여기 나타나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히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의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짜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었으면 여러분 주님의 기념책에다가 주님의 수첩에다가 기록한 겁니다. 주님의 수첩에다가 문영남 이렇게 기도, 네가 나를 사랑했구나. 이걸 주님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예? 김옥자, 네가 새벽 기도를 통해 나를 사랑했구나. 예? 네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엎드려서 나를 사랑했구나. 이걸 주님이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바로 앞에 들고 있는 주님의 수첩에다가 탁 이렇게 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주님이 그냥 계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에게 썩지 않는 것을 구하였기 때문에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말라기 3장 17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 보세요.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를 아끼리라. 그 다음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가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주님은요, 저를 보세요. 교회 와서 다 앉아있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마음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눈물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고 만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